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시편 146편 말씀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그 해결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돈과 성공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짜 참된 자유를 찾으신 분이신데요. 가요계에서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특히 주영훈 집사님과도 네.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 야, 진짜 이분이 작사한 곡들을 부른 가수만 해도 김종국, 엄정화, 박효신, 잭스키스, 컨츄리 꽃고, 조성모, 코요태, 연희엘 등등 내노란 가수가 아주 그냥 즐비합니다. 김태희 작사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비워주소서 비워주소서 당신이 머물 수 있게 나밖에 모르는 욕심이 많은 날 다 비워주소서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보아도 볼 수 없었던 못난 나의 두 눈을 너무 나의 영혼은 그 손으로 다 고쳐주소서. 그 가사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욕심 많던 나를 비워주소서 이 구절이 굉장히 귀에 싹 들어와요. 네네. 욕심이 가득 차 있었나요 그 자리에? 네,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아. 밥은 많이 먹지 않는데 네. 욕심이 엄청 많았던 게 특히 돈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돈. 누구나 그렇죠. 네. 1등이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싶다. 근데 그게 엄마 저희 옛날 삶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네. 저희 집은 별로였어요. 그냥 아빠, 근데 집이 부자는 아닌데 네. 우리 아빠 옷장을 열면 맞춤 양복이 쫙 있고 아빠는 택시 타고 출근을 하시고 그럼 부자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네. 목욕탕도 잘 안 가시고 50원, 100원을 아껴서 살림하시고 집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좀 어떤 분위기인지 네네네. 아빠도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셨으니까 그랬겠지만 커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빠 네. 생각이 많이 났는데 아빠다 이렇게 그냥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냥 전화기가 날아가고 이제 문짝이 부서지면 그거를 이제 아빠가 화냈을 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엄마는 가엽다고 생각이 들었고 고모가 다섯 명이었는데 이제 엄마한테 한마디씩만 해도 엄마가 시집살이하고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불쌍해서 네. 내가 엄마의 꿈에서도 지켜줘야겠다 그런 꿈만 꾸고 또 이렇게 또 엄마가 제가 돈을 벌어서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니까 예, 예, 예. 항상 집에 들어갈 때는 문 밖에서 화장 싹 고치고 항상 예쁘게 하고 들어갔던 생각이 나요. 네. 엄마 슬플까 봐. 그래서 엄마에게 돈을 갖다 드리고 엄마를 기쁘게 하고 사랑받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뭐 작사를 하시게 된 것도 그럼 주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어요? 네. 네. 아프하시다. 아니 뭐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이 다 목적이 그거니까요. 예. 이윤 주구인데 네네. 특히 사람들이 의아해요. 예. 아니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건 어느 정도 자질도 있어야 되고 네네. 인기를 얻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 근데 저는 오직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얘기를 하려면 제 이제 서클 동아리 이야기로 좀 가보면요. 대학 시절. 네네. 예. 제가 경희대 불문과를 갔는데 처음에는 아 번역을 하면서 네네. 낭만적으로 프랑스를 오가며 살아야지 이런 그냥 순리대로 이제 그렇게 학교를 가고 꿈을 꿨는데 아 대학가요제를 한번 그래도 대학에 왔는데 세대 차이 너무 나겠다. 대학가요제를 한번 나가봐야지 이러고는 서클을 든 게
전 잘 몰랐는데 헤비메탈 그룹이었었어요. 아, 경희대 탈무드라고. 아, 전통 있는 그룹이잖아요. 네네. 탈무드. 예. 네, 뭐 변진섭 선배님도 네. 계시고 권인하 선배님도 계시고. 아, 거기 출신이죠. 네, 네. 작사가론 이승호 선배님도 계시고. 네, 이제 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 또 이제 캐스팅 매니저가 온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헤비메탈 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열심히 네. 했는데 재밌게 했어요. 근데 캐스팅 매니저가 어느 날 오더니 명함을 주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거 뭐야? 했더니 노래 오디션 보러 오라고. 네네. 그래서 호기심이 또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오디션을 보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됐어요. 예, 제가 오디션에 통과했어요. 예. 근데 그 오디션에서 된 건 아니고 새우깡이라는 CM을 이제 펑크가 났다고 그 녹음실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그거를 부르게 됐고 CM송을? 네네. 근데 예. 방송에서 나간 TV에서 나오는 그건 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그거를 듣고 실장님이 이 친구 누구냐 이래서 가수가 되게 됐고 그리고는 이제 가수를 하다 보니까 가수 돈 많이 버는 거잖아. 네. 무슨 번역이고 뭐 그래 다 이제 때려치고 네, 바로 다 필요 없어. 이거 공부 안 돼. 남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 안 돼 이러면서 가수를 해야겠다. 돈을 많이 벌겠어.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줄게. 이제 그렇게 하고는 가수를 시작했죠. 근데 그냥 공개방송 땜빵이나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공연을 주로 하더라고요. 네네.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거 안 되겠는데. 근데 어느 날 공개방송에 갔다가 매니저들이 복도에서 하는 얘기가 야 가수들이 돈을 많이 벌지. 근데 옆에 있던 가수가 트로트 가수가 돈을 많이 벌지 우리 못 번다. 발라드 가수 못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다른 친구가 또 야 우리 말고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일도 안 하고 행사도 안 다니면서 방에서 돈 세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쫑긋해서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들어봤더니 저작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 작사가 이런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번대요. 네, 그래서 네. 그래? 가수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 일은 대충 하고 어쨌든 저작자가 되어야겠구나. 네. 근데 우리가 그룹을 혼성 그룹을 했었는데 네. 거기 오빠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네가 가사를 써봐 그랬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앨범 시장일 때는 한 곡 정도 타이틀 되고 그렇죠, 나머지 그렇죠. 곡들은 이제 네네.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렇죠, 그렇죠. 가사도 쓰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제가 이제 가사를 썼었어요. 근데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가사가 필요한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예스맨에 입문을 했죠. 피곤한 예스맨의 길을 이제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결혼해서도 전, 남편한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돈에 애착이 있는 분인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죠. 수년 전에, 저랑 한 20년 이상 더 봤지만, 네, 네. 그렇게 돈도 냈는지 몰랐어요. 그럼 굉장히 악착같이 사셨겠네요. 네, 제가 크게 일로 와봐, 이런 성격은 못 되니까, 네네. 겁이 많고, 이런 성격이라 혼자만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연일, 저기, 김태희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아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지금은. 예. 돈뿐만 아니라 모든 걸 맡기고 사시는 분이신데 네네. 그렇게 돈에 얽매이셨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배신감.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 나이에 대부분 다 그렇게 살죠. 돈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분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성공과 돈에 이제 집착하면서 열심히 아동바동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결손을 주시기도 하고 결핍을 주시기도 하고 좀 힘든 시간을 주시잖아요. 네네.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일단 결혼해서도 항상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 시기에 딱 맞춰서 결혼도 했었고, 네네. 그러니까 수금도 많이 줄고 네. 일거리도 많이 없어지고 네. 그러면서 진짜 몸도 근데 남편 만나기 전에도 그러니까 항상 가장 첫 번째 사회생활 했던 것도 가요계였었고 그렇죠. 연예계였었고 그냥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그냥 뭐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다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듣던 아이가 단번에 큰 목적을 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겠어 하고 이게 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무섭고 그래서 우울증이나 강박이나 그리고 범불안장애 공황 이런 것들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만날 때도 진짜 제가 이렇게 그냥 잘 지내다가도 항상 울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 만날 때 평생 라면만 먹어도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예. 아시겠지만 딱 그런 사람 만났던 네. 것 같아요.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남편분이 이제 작곡가시고 저랑도 오래 일을 같이 했는데 늘 김태희 씨에 대해서 안부를 부르면 늘 건강이 안 좋아 누워 계시다고 얘기했어요. 계속 네. 누워 계시다고. 저는 네. 그게 그냥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우울증이 무서운 게 네. 그렇게 누워 있고 곧 죽을 것처럼 제가 진짜 이거 하나를 못 구부렸어요. 손가락을요? 네, 이거 하나를 못 구부리고 3일 동안 잠을 한다도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근데 돈 버는 일은 또 다 해요. 그리고 약속이 바뀌었으면 하루 종일 울다가도 또 화 싹 씻고 화장하고 나와서 어머 안녕하세요 하고 네네. 되게 밝은 네네 저는 그런 모습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시면서 네. 왜 잘 있더니 왜 죽었어 뭐 이런 얘기가 네.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들리죠 당연하 그랬구나 하고 이제 그쵸. 느껴지는데 그렇게 해서 내 아내 내면 아이는 돌봐주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돈 버는 일에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증상들이 어떤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황이 오면 예. 요 앞에 은행이 보이는데도 이제 못 네. 가는 거죠. 왜요? 그래요? 못 갈 것 같으니까. 아, 저길 가다 죽을 것 같고 저길 못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발이 안 떨어지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잠도 잘 못 자겠고 네네. 그리고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어느 날 아이한테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신경정신과를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119를 불러서 간 적도 있어요? 119를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신체화 증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별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감사하게도 네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진짜 이러다 죽는구나 하고 그날도 있었는데 근데 남편도 완전히 양치기 소년처럼 네. 가보면 괜찮다 그러고 병원 가보면 괜찮다 그러고 저를 사랑하지만 미안했었어요 남편한테 저는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는지 만져주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날도 밤새 쇼파에서 내가 온몸이 풍선처럼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어떻게 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나 몸을 어떻게 할 수도 누울 수 다 닿아서 누울 수도 없고 이렇게 해도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혼자 남편한테 방해될까 봐 소파에 나와서 막 끙끙대고 이제 그렇게 밤을 지새고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되니까 좀 괜찮나 하는데 이제 또 몸이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꼬챙이를 껴놓은 것처럼 온몸에 내 등을 관통해서 뭔가가 딱 있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이제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아팠는데. 그날은 근데 이전에 그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저희 엄마가 저희는 항상 불교 집안이었었는데 엄마가 먼저 개종을 하셨어요. 엄마가 먼저 하나님을 저보다 1년 먼저 이제 만나시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랬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그 예전 집안 분위기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예전 집안 분위기가 어땠냐면 제가 사람들만 오면 걱정하지 말어 내가 도와줄게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무당집을 자주 가니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무당 노래가 있어요? 무당이 그래요.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말어 이런 걸 불러줘요? 약간 부채도사가 하는 거지. 그런 걸 불러줘요? 네, 그렇게 말을 해요. 아유 뭐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걱정하지 말어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런 걸 해요. 아 특히 억양이 있군요. 네, 그렇죠. 막 이렇게 탈영조에 그런 거를 하면서 뭐 깃발 뽑고 이번에 빨간 깃발이 나왔었는데 푸른 깃발이 나왔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아파서 점쟁이들이 명이 짧고 병으로 이어간다고 좋은 것 좀 먹이라 이럴 정도로 늘 아팠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마다 푸닥거리를 했었어요. 병원을 안 가고 집안 분위기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런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파 누워있으면 죽을 써서 침뱉으라 그러고 뭐 칼 던지고 집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웬만한 푸닥거리는 저 혼자 가서 하고 오고 그게 일상인 것처럼 그게 일상이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이제 엄마도 이제 돈을 이제 우리 엄마 집착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게 이제 유전인가 보네요. 보고
그러니까 환경이 그랬던 그러셨죠. 거죠. 근데 옛날 분들은 돈 전쟁을 겪으시고 가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다 그러셨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머니톡스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살다가 엄마가 개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엄마 잘했어. 엄마 편한 거 하고 살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서 엄마가 굉장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이제 엄마랑 굉장히 먼 있는 것 같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우리 집은 시집 온 집도 이제 그냥 뭐 진짜 아홉 수 그리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따지는 집이었어요. 길을 따지고, 따지고 뭐 삼재가 나가는 때 막 독이 그래요, 막 세 개가 터져 나간다. 삼재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례식장도 함부로 갔다가 오지 못하고 뭐 무더울까봐 이제 막 그런 집이야 분위기가 그랬는데 엄마도 개종을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이 구부러지지 않는 채로 있으니까 아 기도를 한번 해볼까?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서 옷방에 서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몸이 구부러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다가 옷방에 서서 아, 제 손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디서 들었었나 봐요.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도와주신다면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머리끝에서부터요. 이렇게 수은주에 그 수은주가 내려가듯이 뭔가 쑥 하고 내려가는 것처럼 발뒤꿈치까지 내려가는 게 느껴지더니 몸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구부려도 괜찮고 그냥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죠. 진짜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이 나 만져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제 알게 됐죠. 그럼 이제 그날부터 이제 교회 출석도 하게 되고.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바로 출석도 안 했어요. 바로 고쳐줬는데 안 나갔어요. 야, 배신이네. 병만 낫고 안 갔어. 그러니까, 먹티 먹티. 그래서 진짜 회개가 없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아니라 저주라고까지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직 없으니까 다행이다. 누군가가 동량하는 자에게 돈 한 입 주고 간 것처럼 그냥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교회를 출석하게 되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 남편이 워낙 우리 남편이 워낙 좀 효자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집에 불상을 모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시어머니? 아침 저녁 예부를 드리시는 그런 집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남편한테는 이제 뭐 말도 못하죠. 저는 이제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남편 말 잘 듣고 싶어하고 남편 기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운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울어요. 그래서 도윤아 왜 그래? 그랬더니 꿈에 무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꿈에 나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들겠대요. 그래서 그럼 엄마 있으니까 자야 돼. 자기 오늘은 못 잔대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너무 무섭대. 그래서 아 그래? 그러고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출신이 무속신앙이잖아요. 걱정하드 말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도 저는 맛을 봤겠다. 엄마도 개종을 하셨겠다. 우리 애를 만져?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우리 애를 만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애를 무섭게,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죠. 용기가 나면서 제가 우리 집에 와서 하늘이 엄마라고 처음으로 왜 기독교인들은 남의 집 가면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기도를 해줬던 엄마 생각이 나는 거여서 그 엄마한테 나 지금 교회 데려가줘. 나 지금 교회 데려가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든데 나 지금 교회 데려가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게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던 말로 내가 도와줄게 였는데 딱 온누리 교회 수요 여성 예배 갔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주리. 억양이 다르고 표현도 다르지만 더 아름다운 하모니로 걱정하던 말로 찬양이 네네. 그래서 약간 표준으로 바뀐 느낌. 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절보다 여기서 제가 할 게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좋아서 찬송을 처음 듣는 거지만 다 따라 부르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수요 여성 예배 계속 나가는데 아이도 잠잠해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내가 지킬 거야. 아무도 못 만져. 어떤 것들도 못 만져.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땡깡 부리는 줄 알고 장난감도 사주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냥 이렇게 안아도 주고 야단도 쳐봤는데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운다는 게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운다는 얘기예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낮에도?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우는데 학교 가서도 울고 어머. 점심시간에도 울고 체육시간에도 울고 그래요, 그렇다. 네, 그냥 멈출 없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 멈출 수가 없어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는 걸 보고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울지마 울지마 이거밖에 못했는데 그 하늘이 엄마가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친구 엄마니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애가 우는 소리 내가 도인이 왜 그래? 우리 애가 이렇게 며칠 전부터 이렇게 우는데 점점 심해진다 그랬더니 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애를 안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인이를 울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했더니 처음엔 막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하고 막 울던 아이가 잦아들면서 하늘아 놀자 그러고 하늘이랑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경을 보고 처음엔 제가 막 웃었죠. 뭐 하는 거야 막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마귀를 대적해 주는 거라고 이거를 하라고 해서 연습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애가 울 때마다 계속했어요. 진짜 숨 쉬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네네. 아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우는 거. 근데 우는 게 계속 됐어요. 한 가을 한 계절은. 아니 그렇게 오래요? 계절 한 계절은. 근데 저희 남편이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봄에도 여행을 가고 가을에도 여행을 가요. 부모님들을 모시고 저희 엄마랑 어머니를 모시고 단풍 구경을 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다 착하고 좋은데 아이한테 뭐 야단 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이렇게 그 유치원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배워온 거예요. 예수 노래한다고 막 애를 야단을 치고 막 애를 울렸어요. 유치원생한테? 저희 남편이 그때 한 번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가뜩이나 저는 겁이 많은데 남편한테 말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말하지 못하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이를 이제 같이 단풍 구경을 가는데 화장실 간다 그러고 기도하고 단풍 줍는다고 기도하고 또 애 옷 갈아입힌다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애가 점점 계속 우니까 남편이 어느 날은 얘 왜 울어 이러는 거예요. 본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빠 나는 이유도 알지도 못하지만 알아도 말 못해 이랬어요. 좀 알아줬으면 짚어줬으면. 그러면서 영훈 씨 나오는 꿈을 계속 꿨어요. 김태희 씨가요? 네. 제 꿈을 꿨다고? 제가 꿈만 꿨다 하면 며칠을 반복적으로 제가 이제 꿈에 온누리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가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적으로 한 3일 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택시를 잡고 집에 가려고 택시 울리려면 영훈 씨가 앉아있는 거예요. 꿈에? 네. 그리고는 영훈 씨가 태희 씨 어디 갔다 와요? 그러면 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오늘 예배 못 드리고 왔어요. 이러면 남편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 못해요. 이랬더니 말씀하셔야 돼요. 저 말 못해요. 무서워서. 그랬더니 앞에서 운전하시는 운전사분도 말씀하셔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 하셨네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영훈 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영훈 씨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대표자?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나도 잠만 자면 힘들더라고. 어디 갔다 오셔서 근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짜 이런 겁쟁이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진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진짜 느꼈던 게 남편이 어느 날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그래? 이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무조건 좋은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괜찮은 척만 했는데 그래서 오빠 사실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이게 가정이 깨질까 봐 난 이 말을 못한다. 근데 이러이러한 일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나아지는데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힘들고 아프면 에어로빅도 다니고 병원도 가는데 교회 가봐 그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해서 도윤이랑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도윤이가 사랑의 교회를 택했고 이제 가기 시작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갈 수 있고 우리 아들이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아들을 울게 하셨네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부터 눈물이 그치던가요? 네. 그 뒤로는 울지 않았어요. 와. 아빠한테도 네. 선택해서 교회를 가고 네. 저는 이제 남편이 불안불안하죠. 예. 눈치를 보면서 다녔어요. 근데 예. 아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 갔다 와서는 아빠 이리 와봐 이러더니 아빠 앉아보라고 하고는 아빠 나는 아빠랑 같이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러는 거에서 저는 막 불안하다. 최고예요, 최고. 자녀를 했더니 아기가 그러니까 귀엽기도 하니까 그래 그럼 아빠도 한번 가볼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갔을 때 또 이제 막 헌금에 관한 십일조에 관한 막 설교를 하셨어요. 하필 첫날 갔을 때 남편이 그랬더니 이거 봐 이거 봐 예수쟁이들 돈 밝히고 막 이제 남편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올 것 같았는데 또 도윤이가 네. 아빠 오늘 교회 같이 가니까 어땠어? 아 아빠는 첫날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 아빠 나도 그랬어. 자꾸 가면 점점 좋아져 이러는 거예요. 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러니까 저는 엄마지만 뭘 한 게 없고 그냥 전전긍긍만 하고 있었고 네네. 이제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래서 아빠랑 다니게 되고 저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게요. 네. 아까 들으신 연인 그 곡을 다 남편분인 정진수 씨가 작곡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활에 변화가 생기죠. 어떤 것들이 달라지던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성경책을 딱 성경책이라는 걸 네. 펼쳐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겁쟁이들만 다 주인공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겁쟁이였잖아요.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동생이라고. 네네네, 맞아요. 그런 남편 만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고 다윗도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아빠가 부르지도 않았던. 그렇죠, 그렇죠. 기드온도 그렇고 온통 야곱도 그러네요. 야곱이 저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속이는 자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인 이곳이라면 네. 나도 주인공으로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막 야 진짜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편이 다락방 같은데 이제 그 구역 예배죠. 그런데 이제 안 가려고 할 때도 남편한테 말 안 하죠. 남편이 저 미워할까 봐 사랑받고 싶으니까 네. 그냥 하나님 남편이 다락방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며칠 있다가 남편이 막 신발도 다 못 벗고 막 벗으면 야 태희야 나 다락방 좀 나가봐야겠어 막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마음에 힘들고 속상했던 사람은 하나님 저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 이러면 사과받는 구역 예배 중에 사과받는 전화도 받게 하시고 네 모든 게 모든 걸 다 저는 남편한테 말 안 했어요. 편한 얘기로 기도빨이 좋으셨네요. 하나님이 네. 참 안쓰러워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믿음이 약하고 본디 성품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라 수시로 보여주셨던 것 그래도 같아요. 이 성공이나 뭐 집착하셨던 거 뭐 뭐랄까 목표에 네. 대해서 쉽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돈도 진짜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네.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일이 이렇게 끊겼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하는 일이 또 유행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많이 쓰셨죠? 네. 네. 뭐 자판기셨죠. 프리랜서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꾸준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일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 일 저일로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특히 저희 남편은 아시겠지만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돈을 버는 것보다. 근데 그런 일들이 줄면서 남편이 마음에 그러니까 뭐 말은 안 했지만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집을 담보 잡혀서 마스터링 실을 차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스튜디오. 네, 네. 그래서 아들도 음악을 하니까 우리 같이 음악하고 좋을 것 같아. 네. 근데 전 불안했죠. 이제 마스터링 실 같은 것도 홈 레코딩 시대가 이제 이미 되었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을 더 이제 의지했죠. 저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어떡해? 그렇죠, 그렇죠. 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망할 리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야. 지금까지도 저는 겁쟁이였고, 어떻게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 오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뭐 오빠가 생각 많이 했을 텐데. 그리고는 네네.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 막 엔지니어도 섭외하고 막 다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아니 형수가 이거 허락했냐고. 야 우리 태희가 밀어주는 거야 이러면서 막 우리 남편이 다닌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 저는 분별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면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제 그렇게 네네. 하고는 근데 아들이 이제 고의가 올라갈 때였으니까 네네. 그래 망해도 찜질방 가서 살아도 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편안하셨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냥 다
밑에까지 바닥을 예. 생각해보고 그리고는 이제 맡기고 저는 이제 성가대일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랬죠. 근데 어느 날부터 드라마 OST 제작도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음악 일도 들어오고 나중에 일이 들어오다 뭐가 들어오냐면 네. SK텔레콤 그 안에 매니저들 있잖아요. 네. 그 사무실 매장 네. 매장만 직원. 근데 거기 직원들 체조를 해야 되는데 어. 음악이 필요하다는 거. 직원 체조용 음악. 아, 네.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서 그거를 해서 이렇게 뭐 노래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태연이가 저도 했었나요? 네가 불러준 거야. 아, 그래요? 자기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뭘 네. 불렀는지. 그냥 하라고 해서 정말 아, 이런 게 필요한가 할 정도로 네. 그런 일까지도 막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음악에 목마르니 실컷 마셔라 아주 추억에 남도록 마셔라 하는 것처럼 막 주시는 거여서 그러니까 저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일상생활을 했는데 예.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작업하고 있는데 들어드리는 네. 거예요. 야 이렇게 일이 많은데 왜 집을 담보로 잡혀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스튜디오 준비하던 거 그냥 접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 진짜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일도 네. 그래서 아 돈도 필요 없어. 돈도 내가 하나님 이거 다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어요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다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예전에 기도를 했지만 네. 기도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 대박. 저 순종하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사천리로 해주시는구나. 네, 제가 누굴 설득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진짜 그렇다라는 걸 너무 느꼈죠.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되던데. 제 기도 잘 안 돼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 정말. 부탁 좀 드려요. 그리고 좀 무엇보다 참 대단한 게 또 연희엘 자매랑 우리 김태희, 정진수 부부가 함께 매달 한 곡씩을 하나님께 찬양곡을 만들어서 바치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곡, 아까 들으셨던 곡을 비롯해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 매달 연희엘 자매와 이렇게 찬양을 만들면서 또 어떤 은혜가 있던가요? 연희엘 한 사람을 제게 주시면서 진짜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한 사람에게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하나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뒤에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순종할 때 그게 참 하나님께 순종하는 골방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걸 알게 된 계기가 태연이가 이제 스윗 사운즈 예, 이제 나가게 됐어요. 스윗사운즈 그러니까, 프로그램. 네네, 그 프로그램에. 김용우 씨가 진행하는 방송이죠. 네. 근데 저는 그때도 어딘가에서 강의를 하고 남편이 끝났으면 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 떠는 거예요. 그게 노래를 잘하는 친구였고. 그랬어요. 예, 근데 진짜 덜덜덜덜 허리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래를 드린다라는 게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는 태연이한테 그렇게 애정이 있었지 않았는데 스윗 사운드 가서 기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아 나도 뭐 기도를 해줄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안쓰러우니까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들어갔는데 무대에 올라갔는데 여전히 떨고 있는 거예요. 무대에서도 네. 나 그게 막 보여요. 저 뒤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근데 남편이 있고 전 남편한테 항상 이제 쑥스러워서 그걸 못하는데 제가 그날 태연이한테 태연이를 위해서 중보를 이렇게 하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끝까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근데 전 처음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게 기도를 하는 내내 이 자리가 네 자리야. 이 자리가 네 자리야. 이 자리가 네 자리야. 그러니까 음성은 아니었지만 네.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예.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렇게 막 진짜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 쫓아다니면서 막 하고 진짜 그렇게 했던 난데 나를 보여주고 싶어서 나를 설명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근데 너무 편안했고 그래서 아 이게 내 자리구나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이 친구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네. 그 뒤로는 그러니까 막 아, 나도 뭐 노래하고 싶다 나도 뭐 하고 싶다 저도 이제 보컬 레슨을 하고 여러 가지를 연예인도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렇죠. 다 하고 싶죠 뭐 네. 욕심으로 생각하면 근데 아니야 난 절제하는 게 내 일이야 난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연예인은 얼굴이고 나는 등으로 이게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그때 연예인 자면은 이렇게 김태희 선생님이 중보기도 하는 거 보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예. 제가 너무 떨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연희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선 무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아예 안 하다가 그래서 너무 떨렸었는데 이렇게 앞에서
앞에를 봤어요. 노래하면서 이제 머리가 하얘지만 앞에 보였는데 이게 막 이게 앞뒤로 막 이게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계속 이렇게 기도를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근데 너무 칠 정도로 진짜로 이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오뚜기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이 됐구나. 됐어요. 아 힘이 됐구나. 그래서 무사히 노래를 다 했어요. 진짜. 저는 그날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게 여기가 내 자리였구나. 앞전 뛰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내 자리였구나. 네. 그러면서 느꼈던 게 아 그래 꽃이 다가 아니지. 그 에펠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박혀있는 수많은 볼트와 너트 그 하나구나. 그렇죠. 내가 여우 주연상만이 상이 아니라 조연상도 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잘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요. 그래서 이 일만 이제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찬양도 네. 네, 열심히 이제는 찬양할 때 떨리지 않죠? 떨려요. 오늘 여기서 노래 찬양할 때도 떨려요? 떨리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매일 떨려요. 그래요? 네. 가요 부를 때는 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 이거에 대해서 늘 생각해요. 내가 대충 하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했고 연습도 열심히 했나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찬양한 곡 불러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어떤 기가 막히네요. 타이밍. 우리 태희 씨가 또 작사를 해주신 네. 어떤 찬양 선생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곡 들을까요? 아까 이제 비워주소서였는데 네. 그 뒤로는 정말 저희 찬양 가사에 회개가 되게 많아요. 네. 제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곡인데요. 아버지 내 아버지. 네, 진짜 이 앞에 사람이 좋아 주를 잊었고 그리고 세상에 맞춰 주를 밀었네 이런 가사가 나와요. 다 제 얘기였죠. 그리고 그냥 진짜 하나님 얘기를 하는 속회 시간에도 그러니까 모임 시간에조차도 진짜 느꼈었던 게 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내가 사람을 좋아서 만날 수도 있구나. 그럼요. 네, 그런 걸로 그 첫 줄 사람이 좋아 주를 잊었고가 이제 그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데 예, 회개하게 됐던 그 마음들이 아주 많은 시청자분들도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네. 이 찬양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아까 그 연이엘 그 나에게 지팡이를 하나님 주신 것 같다. 연이엘 좋은 지팡이네요. 아 진짜 반주도 그냥 딱 맞게 일절로 정말 편집도 잘 해주시고 다 작곡가 선생님이 해주시죠. 예, 해주시고 가사를 아마 많은 시청자분도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서 굉장히 같은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아드님도 아까 그 계속 울기만 했던 도윤이도 네.
어른이 돼서 지금 실용음악과 지금, 전공하고 있고. 네, 지금 같이 일하죠. 같이 일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라이터.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네. 아버지가 곡을 쓰시고 네. 엄마가 가사를 쓰고 아들이 건반을 치면서 함께 편곡도 하고 대박. 곡도 같이 써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저는 부족하지만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곡을 만들었는데 저는 노래를 만들었지만 거기 나오는 피아노 연주 또 그 앨범에 보면 피아노 솔로 곡이 있거든요. 피아노 바의 정도윤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아까 계속 울면서 엄마를 하나님께 이끌었던 바로 그 아드님이시고요. 새롭게 와서 편곡도 남편 부르신 정진수 씨가 또 함께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가정입니까. 정말 양인자 감사하죠. 김희가 커플 이후에 최고의 작사가 작곡가 커플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고 저는 오늘 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전에 영화 중에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노래방에 가면 노래 제목이 나오고 옆에 누구 작사, 누구 작곡 이렇게 나와요. 노을의 연가라는 노래를 틀게 되면 아마 김태희 작사, 주영훈 작곡이라고 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김태희 씨의 간증을 듣고 저도 살아온 생활을 들어보면 결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곡들이 하나님 작사, 예수님 작곡이었고 바다 적은이가 김태희와 주영훈이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분이 주셨던 모든 영감을 우린 잘 받아 적었고 아멘. 음악으로 표출했고 사람들이 사랑해 주셨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태희씨 말처럼 그분이 다 하셨네요. 네. 진짜. 그럼 저작권료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요? 저작권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맞아요.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영감으로 좋은 찬양곡도 네. 좋은 노랫말로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들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